커밋을 통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우분투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. 실행한 우분투 컨테이너에 접속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. 이 영상에서는 아파치를 통해 웹을 서비스하려고 합니다. APT로 아파치2를 다운받으시고 CAT를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. 도커 커밋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우분투 컨테이너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. 생성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한 후 컨테이너에 웹의 컬을 보내 컨테이너의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.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커 파일과 도커 파일을 빌드할 때 포함될 파일들을 생성한 후 같은 디렉토리에 위치시킵니다. 여기서 사용한 도커 파일과 HTML 파일은 카페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. 도커 빌드를 사용하여 도커 파일을 빌드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. 생성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한 후 컨테이너에 웹의 컬을 보내 컨테이너의 애플리케이션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. 이번에는 도커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